타임즈. 이번 건 더 이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컬러, 무늬 뭐 이런 것들이 뭐 네.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타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GRG-R 아니고요. 그냥 GRG입니다. E20PA1인데 지난 시간하고 스펙이 꽤나 겹치면서도 네. 또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은. 그래서 뭔가 스펙표만 보면은 아 뭔가 형제 기타인가 보다 네. 하다가 또 막상 이렇게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어 많이 다르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타, 남매. 남매. 네. 네. 약간 뭐 그냥 저기 친구처럼 친구? 사는 네. 뭐 옆집 네. 네. 옆집 네. 그렇죠. 형제처럼 사는 옆집 친구. 그러니까 뭐 닮은 듯 뭐 그렇게 안 닮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449,000원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색상은 요거 하나 블랙입니다. 오. 요건 지금 일단 리버스 헤드가 아니라는 게 네. 네. 모델 명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GRGR과 GRG. 그리고 이게 메이플이 스펙표에는 로스티드 메이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메이플보다는 약간 색깔이 짙은가 하다가도 진짜 실제 로스티드 메이플을 보면 저건 확실히 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스티드를 한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 로스티드를 다 했어. 네. 로스티드를 다 한 그 오븐에다가 마지막에 오븐 꺼놓고 그냥 잠깐 넣었다 뺀 정도 그 느낌? 오븐 잔열로 살짝 구운 네, 잔열로 구운 로스티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익히다 말았습니다. 그게 원이잖아요, 원. 네. 1분 구웠다 그래서 1분만 그렇구나. 1분 로스티드? 네. 그렇습니다. 아주 살짝 그냥 로스티드 흉내만 낸 거예요. 네. 넣었다 뺀 느낌. 이거는 뭐 근데 잘못 스펙표가 이게 공식 사이트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굽긴 구웠는데 덜 구운 건지 네,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로스티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스펙표에 로스티드라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냥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게 픽업이 기본적으로 네, 클래식 엘리트로 험버커 세트가 바뀌어 있고요. 네, 그리고 브릿지가 지난 시간 픽스드, 이번 시간에 트레몰로 해서 아밍이 오. 가능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449,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전장은 98cm, 무게는 3.11kg, 두께는 45mm, 12프렛 뒤뚤레는 79mm로 상당히 두께감이 있습니다. 탑은 포플러 벌 아트 그레인 탑. 네, 그리고 바디는 오크메,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인데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43mm고요. 스트링 게이지 010 쓰고 있네요. 오호. 바운드 퍼플 허트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허. 지판 곡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4 점버 프레스에 클래식 엘리트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 볼륨, 원 톤, 5A 픽업 셀렉터에 T106 브릿지까지. 그리고 픽업 셀렉팅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네. 4단에서만 딱 넥싱글 쓸 수 있는 구조죠. 펜더 임프. 진짜 좋은데. 우와.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네요. 네, 그냥 마샬로 바꿨는데도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야.
듀얼리스트. 아이고 곱다. 아이 좋습니다. 그래? 뭐 계속 들어도 계속 놀랍네요. 계속 놀랍네요. 네. 참 좋은 기타 소리 나요. 기타 카먹고. 와 진짜 좋다 이거. 4단인가요 지금? 예. 4단 하나. 블루스 기타인데 엄청 빈티지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곱게, 어이 곱게 미쳤네 이거. 곱게 미친 기타. 예. 알겠습니다. 반주 계속 동일한 걸로 가볼게요.
개 좋아. 이게 우리 리뷰를 이렇게 시연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지호. 그렇습니다. 아, 뭐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뭐 한 3-4만 원 차이 나는데 그만큼 좋아져요. 더 좋아질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큰일 났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주 펴드릴게요. 초보 탈출부터 첫 공연을 건너서 세 번째 공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 공연 세 번은 할 수 네, 있다고 이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연 좀 큰 데서 하겠죠. 좋습니다. 저는 GRG 모델의 네. 약자로 GRG 강력한 가성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강력 가성비. 네, 강력 가성비에서 GRG. 네, 강력 가성비. 가성비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가성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만점이죠 만점. 네, 스쿼드를 표현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1, 가성비 2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4. 지난 시간이랑 완전 동일하시네요. 네,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20, 편의성 16, 디자인 17. 전 아예 한국까지 선생님이랑 똑같습니다. 74, 74, 평균 74. 마음속 점수는 한 74.4쯤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GRG121SP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419,000원. 그래서 오늘은 319,000원부터 이제 399,000원, 419,000원, 449,000원 이렇게 다양하게. 근데 그래 봐야 정말 가격으로는 도토리 키재기. 자기들끼리 점수가 차이 난다고 막 얘기는 하는데 이게 차이가 맞나? 건지, 네, 싶을 정도로.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마지막 지오까지 꼭 챙겨보고 가십시오. 네, 유튜브 그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우와우!